자, 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뇨병이라고 해서 나는 암인데 나는 황반변성인데 뭐 나는 고혈압인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강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그게 어떤 질병이든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것이고, 그저 병명만 다를 뿐이지, 강의를 잘 듣고 보면, 꼭 같은 얘기예요. 암 환자에게도, 파킨슨 환자에게도 다 도움이 되는,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당뇨병이다. 그러면, 당이 소변에 나오는 병이다라는 말입니다. 본래는 당은 소변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소변에 나와서는 안 되는 당이 왜 소변에 나오게 될까? 그리고 옛날에는 안 나왔었는데 왜 이제 나오게 됐을까?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쭉 아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아, 이 당뇨병은 이렇게 해서 나을 수가 있구나라는 확신이 딱 들게 됩니다. 그저 당만 쳐다보고 당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여기에만 온 신경을 몰두하고 그렇게 되면 당 조절도 잘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긴장할수록 당은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경을 쓸수록 당은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긴장한다? 그러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자극을 받아서 생산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티손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올라가요. 내가 긴장. 그런 호르몬을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이런 투병 생활을 하면서 긴장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투병한다는 것은 오히려 유전자를 어떻게 끄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아주 열심히 당뇨병을 낫기 위하여 투병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무엇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네, 마음이 여러분이 하는 무슨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보다 이 내면적 환경의 평화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평화를 희생해가면서 이 외부적인 것을 철저히 관리하다 보면 이게 그냥 엉망이 돼 버립니다. 철저하고 아 이거 내가 이거를 잘못 먹었구나 이거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데 자연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이제, 매일 뭐, 한 시간 정도는 걷지만은, 저는 지금 워낙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격일로, 하루 걸러서는 아주 빡세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배낭이 상당히 무거워요. 일부러 저 배낭을 지고, 이제, 산도 올라가고, 경사진 데서는 일부러 어떻게 뛰어서 올라가고, 이제, 그 상당히 빡세게 군다. 여러분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 어쩌다 보면 이 격일로 못할 수가 있어요. 자, 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뭐, 우리 집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좀,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분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이 안 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 뭐가 찌뿌듯해. 이제 우리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찌뿌듯할 때마다 아 내일 하면 되지 뭐. 사실 그게 뭐 하루 운동이 빠졌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잘 굴러가는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난소암에 걸린 중2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 이제 회복 얘기를 아마 들으실 텐데 얘가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음식을 해주면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소금 너무 많이 넣잖아.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니까 뉴스타트 가기 싫어지더라. 지겨워지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병 낫기 힘들겠다, 어렵겠다. 자,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흐지부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 그래서,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그리고, 용서를 많이 하면서 해야 돼. 운동 안 한 거 용서해 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운동이 이제 하기 싫을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너무 좋아. 그러면 안 돼요.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 나가서 운동을 하신 만큼 운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냥 속상하고 그러지는 말라. 그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꾸준히 해 가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골록이 좀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 운동 못 하자! 뉴스타트 가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참 점잖은 사람인데. 여러분 점잖은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점잖은 사람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젊지 않은 사람. 그거 싫어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당이 왜 나오냐 소변에 당이 혈액 속에 피 속에 너무 많아지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많이 안 혈액 속에 당이 혈당이 쭉 올라가 버렸는데 안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피 속에 당이 높아지면 여러분. 그 당이 높아진 당의 농도가 올라간 그 당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모세혈관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모세혈관 벽도 그게 이제 피하고 직접 접촉하고 있죠. 그런데 피 속에 당의 농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 김장할 때 여러분 배추를 절여야 돼요. 그렇죠? 절이기 전에는 배추가 아주 빳빳합니다. 그래서 딱 부르면 똑 하고 부르셔요. 그건 배추 세포 속에 물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수분이. 예. 네. 아주 그래서 싱싱한 배추. 싱싱한 배추일수록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그것을 소금물을 타가지고 척척척 뿌려주면 어떻게 돼? 빳빳한 배추가 어떻게 돼요? 왜 그래요? 그거를 뭐 죽었다 그래? 숨이 죽어요. 숨이 죽었다. 그거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 축 늘어지고 숨이 죽고 그렇게 될까? 수분이 빠져서 그래. 왜? 그 소금물이 짜니까 짠 쪽으로 배추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이 짠 쪽으로 빠져 나오니까 배추 자체 세포 속에는 수분이 부족하게 돼. 그래서 쭉 늘어지니까. 자,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당뇨병의 경우. 당도 소금하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면 모세혈관 세포. 자, 잠깐 보여드리죠. 모세혈관인데 이 혈관벽이죠, 이게. 이 벽도 뭐로 구성되어 있어? 이게 혈관벽 세포예요. 이 세포에 수분이 빠져나온다. 빠져나오면 이 세포가 잘 죽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서 여러 가지 그 소위 당뇨 합병증이란 것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당뇨 합병증은 주로 모세혈관의 파괴로 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특별히 많은 곳에 당뇨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게 어디냐면 망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는 신경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말초신경이. 왜냐하면 말초신경도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소 공급을 받고 있는데 모세혈관이 파괴가 되면 말초신경 그 자체도 충분히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신경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신경이 죽어갈 때는 아주 짜릿짜릿하고 따끔따끔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감각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당뇨병에 이 합병증이 생기는 어떤 사람은 합병증이 당뇨가 오래돼도 합병증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합병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합병증이 생긴 사람 주로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합병증이 빨리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당이 높아지면 이런 모세혈관의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 모세혈관의 파괴, 즉 합병증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 몸에서는 당을 빨리 어떻게 콩팥을 통해서 내보내가지고 당의 농도를 낮추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당이 정상이던 당이 왜 이렇게 당의 농도가 피 속에서 올라가게 되었느냐? 자, 당뇨병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첫째, 피곤해요. 에너지가 없어. 피곤해. 둘째, 물이 자꾸 땡겨요. 셋째, 밥을 자꾸 먹고 뭘 먹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당뇨병에 걸렸는데 입맛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자꾸 밥이 먹고 싶고 단게 먹고 싶고 희한하죠. 혈당은 피 속의 당은 높은데 단게 자꾸 땡겨. 이제 이렇게 그리고 기운이 없어. 왜 이러냐 하면 자 여러분 에너지라는 것은 세포 속에 있는 자 세포를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 이제 세포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자 샘플로 하나만 그렸어요. 염색체 속에는 뭐가 있어?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곳이 엔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가는 것도 움직여서 가는 것도 휘발유가 타서 가요. 휘발유가 타서 어떻게 되길래 가요? 네, 거기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네, 화력 발전이죠. 네. 그래서 우리 세포도 자동차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엔진에서 휘발유가 기름이 타야 돼. 연료가 타야 되는데 이 엔진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저 미토콘드리아에서 연료를 태워야 돼. 그 연료가 우리 몸에서는 뭐예요? 우리 몸에서는 여러분 배웠잖아요.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 중에 이제 가장 단순한 구조의 탄수화물이 바로 당분이에요. 당분. 그래서 탄수화물이 여러분이 쌀을 먹으면, 쌀밥을 먹으면, 감자를 먹으면, 그게 다 전분이에요. 전분은 당분이 꽉 뭉쳐진 것을 전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쌀밥,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걸 먹으면 이제 그 전분을 소화시켜서 당분으로 분리시켜. 그러니까 이 팬 하나하나를 당분이라고 그러면 이 전분이 딱 뭉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시킨다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씩 분리시켜서 피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혈당이야. 아시겠죠? 자, 왜 분리시켜야 되냐 하면, 전분 자체로는 이렇게 뭉쳐진 상태로서는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 이제 당분이 들어갈 때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당분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포막과, 모세혈관이 이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던 혈당, 네, 혈당이 이 문을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당이 들어오면, 여기서 휘발유가 탈 때는 어떻게 타요? 휘발유가 이제 엔진 속으로 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센터로 들락날락 할 때마다, 이야, 저 차가 내차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하얀 차가 있어요.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실 때 좀 듣고 가십시오. 이제 자 아주 저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연료 탱크 그렇죠? 휘발유 탱크에 이제 휘발유 넣으면 거기서 쫙 해서 파이프를 타고 엔진으로 이제 휘발유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주차장에 세우는 여러분들의 차 엔진 속에는 지금 휘발유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도 지금 엔진이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으면 안 돼. 꺼져 있으면 안 타요. 그럼 차가 못 가는 거지. 차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동을 걸어야 돼. 시동 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엔진에 있는, 엔진에 와 있는 그 기름을 태우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시동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시동은. 시동이 걸려야 돼. 그 시동을 어떻게 겁니까? 그냥 탁 누르면 돼요. 그렇죠? 누르면 엔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료가 타기 시작해.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동을 걸 때 이렇게 탁 눌러주면 그 동시에 엔진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스파크가 하고 일어나. 그 찌찌직 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팍 하고 폭발이 일어나. 그것은 그 찌찌직을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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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뜨끈뜨끈한 열이 나고 전기가 발생하고 그래서 차가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동을 다 꺼버리면 뭐예요? 차가 서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혈당, 피 속에 녹아 있는 혈당이 이 문이 열렸을 때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 있습니다. 자, 시동이 걸려서 저게 이제 여기서 타야 됩니다. 타서 뭐가 생산이 돼야 돼? 예, 전기가 생산돼야 돼. 예, 에너지가 생산돼야 돼. 에너지가 생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당분이 혈당이 여기 들어온 혈당이 타야 돼요. 태우려면 시동도 스파크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스파크를 찌찌찍찌찍해도 뭐가 없으면 안 타게? 산소가 없으면 안 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려면 왜 부지런히 숨을 쉬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태우려고. 태우려고. 계속 숨 쉬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타면 죽어요. 왜? 우리 몸에 전기가 생산하는데 뭐 전기 꺼져버리면 유전자 꼼짝도 못 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계죠, 그렇죠? 근데 이 기계는 결국은 전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전기의 지배, 전기를 지배하고 있는 뭐가 있다? 에,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요, 기계지만 결국은 영적인 존재다. 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안 타요. 모든 것을 연소시킬 때는 산소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5분 동안만 못 쉬게 해도 어떻게? 네, 목을 졸르고 숨 못 쉬게 하면 결국 푹푹 하다가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기계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산소는 피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그냥 스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산소. 네. O2. 자, 그 다음에는, 자, 산소도 준비됐다. 그 다음에, 이제, 당분도 들어왔다. 그럼 이제 탈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뭐만 들어오면 돼? 스파크만 들어오면 돼. 자, 그 스파크가 뭐냐. 자, 그래서 이 스파크가 잘 들어와서 잘 태울수록 우리는 생기가 넘칩니다. 아시겠죠? 저 스파크가 안 오면 안 타요. 안 타면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니까, 아이고, 기운 없다. 이렇게 돼. 그럼 스파크는 뭐예요? 그게 생기야. 이제 생기도, 생기 중에도, 여러분, 스파크가 강력하게 들어올 때도 있고, 이제 스파크가 잘 안 오면, 당분이 잘 안 타, 연소가 안 되겠죠. 그럼 기운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스파크가 들어온다. 스파크가 잘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뭐요? 걱정, 근심, 짜증, 예, 긴장.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기계로만 취급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그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진, 선, 미,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참 이 배우자가 이런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는 배우자가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강의 듣고 또 부부싸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박사님이 사랑을 켠데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병은 사랑으로 낫는다. 왜? 사랑이 생기의 핵심적 본질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 말, 진리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참 이쁘시네요. 아, 여기 애교 머리도 딱 나와요. 네. 그렇게 하세요, 계속. 사진 하나 찍어드려볼래요. 그래서, 자, 그래서
스파크, 생기에다가 당에다가 산소. 이 삼박자가 뭐예요? 딱 맞을 때 에너지는 잘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워 죽겠다, 기가 막힌다 이러면 당이 안 타요. 걱정이 된다, 두렵다,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당뇨병의 원인이 무엇인 줄을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네. 원인이 뭘까요? 첫째, 생기가 어떻게? 막힌다. 생기가 막힌다는 것은 뭐예요? 스트레스가 많다. 걱정이 많다. 그거예요. 두렵다. 그래서 제일 불안하다. 불안한 거는 뭐가 없을 때예요? 어떤 신뢰가 없을 때예요. 어떤 나는 아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신뢰할 만해.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거 떠들어 샀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네. 이러면 여러분이 유전자 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이 성경 말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과학적으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알고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그냥 영적인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음식물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그 음식물을 어떻게 먹으라 하는 율법을 몰랐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깨끗하고 뭐는 더럽고 다 나와 있어요. 레위기 보면. 근데 이제 그 이방인들은 뭐만 보고 지금 하나님을 믿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렇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삼으셨구나. 이럴 수가 없다. 어떤 신보다 이 신이 최고의 신이다. 이거를 깨닫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 율법만 최고로 온 줄로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금수부지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도 속이 타서 음식물로,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거는 음식물 얘기 그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은,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그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왜 아무리 음식을 율법대로 깨끗한 음식만 먹어도 불안하면서 이거 먹으면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유전자 다 꺼진다고.
그러니까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투병하는 사람이 승리자야. 그런데 자꾸 음식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 가지고 내가 낳는다. 그거는 생기를 무시하는 거죠. 사랑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보는 듯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길게 갈수록 어떻게 지겨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겨워져 버리면 뉴 스타트는 실패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기가 막힌다는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생기가 넘친다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자, 강의를 듣고 진선미를 알게 될 때, 야,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와, 할 때는 그냥 팍 생기가 넘치죠. 그러면 막 찌지직 스파크가 굉장히 강해. 찌찌찌찌찌찌찌. 그러면 에너지가 막 생산이 돼가지고요. 피곤하지를 않아요. 네. 제가, 참, 설악산도 저기, 아, 천불동 계곡을 제가, 며칠 전에, 11월 1일 나갔구나. 11월 1일 날. 네. 아, 멋있어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우리 차 선생, 저 시간 나면, 저기, 거기 가보세요. 두타산, 동해. 네. 와, 거기도 대단해요. 이제 여러분, 한 6시간 반을 산행을 하면, 네,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아름다우면, 이게 피곤하질 않아요. 와, 제가 그, 뉴질랜드 가서 거기 밀포드 트랙이라는 그 이제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 매일 하루에 6시간 7시간 걸어요. 예. 네. 그런데 그 하루에 뭐 15km 뭐 이렇게 걷는데 안 피곤해. 왜? 막 와, 정말 아름다워. 여보, 저거 봐. 그럼 또 제가 여보, 저 봐봐. 그럼 또 우리 집에서 야, 너 이쪽으로 봐. 아름다운 거 보는 건 바빠요. 그러다 보면 언제 갔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 힘, 그 생기.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자가 면역 성질병 안젤라 얘기할 때 그렇죠. 그 아, 자기는 시어머니 뺨 따고도 때리고 막 이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벌을 준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심지어는 가롯 이미 배반하고 은 30을 받아 처먹은 가롯 유다도 구원하려고 그렇죠. 그런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게 이제 최고의 생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전자를.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만 하는 2부 세미나를. 그런 것을 여러분이,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탁 느낄수록, 유전자 팍 켜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가 막힐 때, 막히는 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자 왜 스트레스가 와서 기가 막히면 혈당을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온 혈당을 태울 수가 없어요. 태울 수가 없어.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세포에 당이 들어오는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은 피 속에 많은데 문을 열어줘야 당이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타서 기운이 나지. 근데 내가 막 짜증나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이거의 연속이면 생기가 와 안 와? 안 오니까 문 안 열어줘요. 왜? 문 열어가지고 당이 들어와봐야 타 안 타? 안 타니까. 그래서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가 막히면 문 안 열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문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 문이 어떻게 열리냐? 요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문이. 그 딱 보니까, 이 문 바로 옆에 꼭 그 엘리베이터처럼 돼 있어.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시골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열어요? 자. 이게 손잡이도 하나도 없다. 엘리베이터 열려면 간단해요. 그렇죠? 뭐만 누르면 돼. 탁 누르면 돼. 예. 그래서 이 스위치가 딱 붙었어요. 스위치가. 그 스위치가 탁 눌러지면 문이 쫙 열려. 엘리베이터 꼭 같아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누르는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전자 스위치도 뭐가 와서 눌러요? 그 노란색 물질. 그렇죠? 다 우리 몸은 그 희한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췌장에서 생산하는 인슐린. 인슐린이란 물질이 와서 탁 누르면 문이 쫙 열려요. 그러면 당분이 들어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뇨병의 원인. 당뇨병의 원인은 이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 췌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잘 생산하지 못해가지고 인슐린이 스위치를 못 눌러서 문이 안 열려서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타지 않아서 혈당이 남아돌아서 너무 올라가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려면 진짜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에서 생산하는 인슐린 양이 적은가를 증명을 해야 됐었는데 그때는 증명을 못했어요. 왜? 24시간 동안 생산하는 췌장에서 생산한 인슐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잘 발달돼가지고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됐어. 또 측정을 또 해보니까. 뭐 건강한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생산량이 별반 뭐예요? 그렇게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란 상태에 들어. 아니 인슐린을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을 췌장에서 그반 정상적으로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이 안 열리지?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의학계에서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까지 이제 인슐린 생산이 안 된다. 그것은 췌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고 폼을 잡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참 고민이었습니다. 워낙 당뇨병 환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당뇨병 환자도 같은 양의 인슐린을 생산해서 같이 초인종을 누르는데, 스위치를 누르는데, 왜 당뇨병 환자들 문은 안 열리고 건강한 사람의 문은 열릴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가 무슨 생각을, 아, 초인종 그 자체에 문제가 있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문이 잘 열리는 사람이 있고, 문이 잘 안 열리는 사람, 그 스위치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한 50년 된 건물에 낡은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뭐, 불이 끔뻑거리고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그 인슐린 자체가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인슐린이 둔해져서 그렇다. 아니, 초인종이 수치가 둔해져서 당뇨병을 낳았다. 그런데 둔해진 이유가 뭐냐? 이거를 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어떤 과학자가 둔해진 이유를 발견한 거야. 이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이 파란색 덮개. 저 덮개가 세상에 어디서 왔냐? 이걸 또 모르는 거야. 가도 뭐예요? 첩첩 삼중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세포 안에 이 덮개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덮개를 만들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언제 덮개를 만드냐?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둔다는 말은 사용을 하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맞죠?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야? 운동 안 하는 사람이야.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운동한다는 게 기껏 뭐 일어나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그러면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별로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당이 들어와서 스파크가 와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때 열려야 되는 문이 열려야 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 초인종을 스위치가 안 쓰게 되니까 안 쓰는 거를 그냥 노출시켜 놓고 그러면 자꾸 마모가 될 수 있으니까 덮어서 보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이야.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또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 미토콘드리아에서 운동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사람 운동을 안 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되게 정상적으로 한 세포 한 개에 한 3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200개, 200, 150개, 100개 이렇게 줄어들고 아주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며느리를 미워하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며느리 욕만 하고 유전자를 끄고 있으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쫙 줄어버려요. 그래놓고 그 시어머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기운이 없다. 우리 뭐 며느리가 맛있는 거 안 해줘서 그렇다고. 먹는 거하고 상관없어. 자기의 뭐예요? 그 유전자를 끄는 마음, 그 생각. 그게 초래한 결과인데. 그래서 뭐를 먹으면 기운이 날까? 맨날 먹는 것만 잘. 전혀 소용없어. 운동이야.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어떤 마음으로 운동을 해야 돼? 신나는 마음으로. 예. 에이,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아, 좀 운동 안 하고 날 수 없나? 자, 그 운동 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산소가 부족하면, 마치 생기가, 스파크가 부족했던 것처럼, 산소가 부족해도 타요, 안 타요? 안 타. 산소 부족은 어떤 때냐 하면, 여러분, 산소 부족은 고지방 식사, 기름기가 많은 음식. 그렇죠? 이 모세혈관에 기름기, 여러분이 삼겹살에다가 막 기름이 질질 흐르는, 튀긴 음식에다가 막, 제가 튀긴 음식 얘기를 하는데, 튀긴 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그 고소하고, 여러분, 이 맛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먹는데, 맛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식단에도 버섯 탕수육, 버섯을 살짝 튀겨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그거를 잘 안 나가요. 왜 그래? 여러분 중에 어떤 아주 까다로운 분들은, 튀겼잖아, 이거 튀겼잖아. 이래서 박사님, 이상구 박사님 유산증 빨리 튀기는 줄 똑같아. 그래서 저는 먹고 싶은데. 주방장이 신경이 곤두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 튀긴 거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자, 이 균형, 예? 이게 예술이어야 돼. 예, 아시겠죠? 아름다운 균형. 그걸 잘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삼겹살 먹고 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적혈구들이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 부족에다가 그 다음에 식사는 어떤 식사? 고지방 식사. 그래서 여기 이제 스트레스. 이게 당뇨병의 핵심적 원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 생기의 문제. 이거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조건적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뭐요? 혼날 줄 알아. 그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우선적으로 변해요. 이제 그것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요? 네, 나 중심적. 내가 너를 부려먹겠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적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겠다, 기다리겠다. 그렇게 나는 너희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킬 생각은 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당뇨병 나으려면 어떻게 나면 돼요? 운동하면 또 스트레스 안 받으면 또. 예, 그렇게 군지런거리지 말고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버리라고요. 뉴 스타트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뉴 스타트에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